자, 다음에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운영체제 자체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어떤 종합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보면, 이제 어셈블리란 말도 나오고, 그렇죠? 어셈블리, 어셈블러. 그 다음에 매크로 프로세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뭐 링커, 로더. 뭐 이런 형태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가 있어요. 어셈블리어. 개발된 것을 기계어로 만든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우리가 보통 번역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번역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0과 1로 되어진 기계어거든요.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계어로 변형을 해줘야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브해서 AH에다가 2를 집어넣으라는 이런 어셈블리 명령어인데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꿔요? 0101010 이렇게 변환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언어가 상당히 어렵죠. 초기에 나왔던 프로그램 언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초기의 운영체제를 다루는 언어들은 만들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형태의 기계어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 형태로 표현해서 실제로 이렇게 변환하면 편하게 사용하겠죠? 이런 형태의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리어라고 할수 있고요. 컴파일러요. 이거는 조금 있다. 컴파일러는 좀더 쉬워졌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그게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컴파일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프리터도.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컴파일러나 요거 인터프리터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 형태 레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고급 언어. 하이 레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면 A에다가 5를 집어넣고 B에다가 뭐 10을 집어넣고 C에다가 A 플러스 B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컴퓨터에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걸 뭘로 바꿔낸다? 0과 1로 기계어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소스 코드라고 하고 이거를 목적 코드라 그래요. 목적 코드 혹은 목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작성된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고 이 고급 언어를 가지고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C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인데 C 언어로 만들어진 문법을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C 언어에 관련된 컴파일러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컴파일러다. 그러니까 내가 C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친구한테 그냥 워드라든지 메모장에다가 이거 작성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달래야 될 거는 C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으면 빌려달라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소스 코드라고 하고 이걸 목적 코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어렵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어셈블리어라고 볼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한다. 그럼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이 컴파일러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나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번역하는 방식을 컴파일러라고 볼수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하나하나씩 일대일로 번역해주는 방식을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차이점은 이 목적 코드를 생성할 거냐 말 거냐. 목적 코드, 목적 파일이죠.
생성 유무가 요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급 번호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건 맞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서 실행을 하는 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그러고 한꺼번에 몽창 모아가지고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 목적 코드로 하나 파일로 만들어내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링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목적 코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얘네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작성을 해서 다 기계로 된 목적 코드를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링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얼로 메모리로 OS가 있는 메모리로 적재시키는 작업 이거를 우리가 로더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로더가 이 작업만 수행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작업까지 수행을 하냐면 할당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적재라고 하는 로더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더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로더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를 할당. 과거에는 요것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로더는 뭐다?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갖다 놓는 작업을 적재, 로더라고 한다.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로는 할당도 하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운영체제가 있죠?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메모리를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쓸 거냐 저쪽을 쓸 거냐를 바로 판단해 주는 작업까지를 우리 할당이라고 그러고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은 연결, 링커라고 그러죠. 링커. 이건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이건 릴로케이션. 재배치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던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까지도 요즘에는 로더가 다 담당을 한다. 과거에는 이것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 정도는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빼먹었던 이 매크로 프로세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무브 H는 2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어로 바꿔낸다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것도. 그냥 이것도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대표 기호처럼 대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특정한 문자를 가지고 이걸 대신 역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거야. 이걸 치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언어가 바로 매크로 프로세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진 운영체제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운영체제의 발전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괄처리예요. 일괄처리. 일괄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작업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대학이. 여기는 A라는 교수가 있고 B라는 교수가 있고 C라는 교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컴퓨터가 지금처럼 무지개 많은 게 아니라 한 개 정도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럼 A라는 교수가 이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돼. 지금처럼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이걸 컴퓨터를 한번 키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자고. 100만 원. 비싸잖아. 지금이야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A라는 교수가 작업을 수행하려면 얘는 10시에 필요하고 얘는 오전 오후 1시에 필요하고 얘는 오후 7시에 필요하다고 하자고.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세 번을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 이게 300만 원의 손해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12시로 맞춰 모두. 그래서 12시에 다 와서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괄 처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처리의 요즘에 가장 일반적인 건 뭐죠? 뭐 월급 계산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세금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고서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되는 방식을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의 운영 체제, 현재 OS가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현재 OS의 모습이 처음 시작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일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 프로그램이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발전된 거죠. 다중 프로그램 방식은 뭐냐면, 아까 일괄 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A가 처리할 동안 B가 기다려야 되고 C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 세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컴퓨터 안에 집어넣고 돌리자. 그러면 이 A, B, C 교수는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세 개를 동시에 올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됐는데, 얘 주 목적은 뭐다? 처리량의 극대화다. 그렇죠? 처리량의 극대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발전돼서 온라인 시스템이 등장이 되죠. 온라인 처리 방식. 그러니까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교수가 다 작업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괄 처리가 계속 발전되는 거니까 작업이 들어갔어. 그러면 A와 B와 C 교수가 이 A의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 관리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정도 됐는지 계속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통신선으로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온라인 처리다. 그 다음에 등장이 된 게 뭐냐면 시간 분할입니다. 시간 분할. A라는 교수와 B라는 교수와 C라는 교수가 작업을 순서대로 집어넣는데, 그래서 딴 일을 보고 가끔씩 연락하는 건 좋은데, 이 A라는 작업의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B와 C는 답답할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C가 전화한단 말이야. 우리 거 언제 처리해 주세요? 언제 처리해 주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이 운영하는 놈이 머리를 잘 써서 여기 찔끔해주고 여기 찔끔해주고 여기 찔끔해주고 여기 찔끔찔끔해주면 어떤 놈이 전화 와든 어떻게 돼? 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장신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간 분할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는 시간 분할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응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응답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는 결국 이 처리량과 응답 시간 때문에 계속 발전되고 왔다는 얘기죠.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처리량과 응답 시간 때문에 계속 발전되어 왔다. 자, 그래서 더 발전된 것은 이제 실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시간. 실시간 처리 기법으로 발전이 되죠. 실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얘한테 원하는 시간에 대답을 해줄 수 있다. 기계가 발전돼서. 얘는 5초 후에, 얘는 4초 후에, 얘는 10초 후에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가능하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니네들이 작업한 결과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뭐야? 5초나 4초나 10초를 기다리지 않잖아. 바로 즉시 처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된 게 바로 실시간이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이런 형태가 발전이 되다가 실시간도 필요하고 시간 분할도 필요하고 일괄 처리도 필요한 거죠. 컴퓨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다중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 모드는 일괄 처리도 하고 시간 분할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면 내 컴퓨터에서 월급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가리킨다고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괄 처리 형태의 컴퓨터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 분할이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를 하나 두 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게임도 하고 워드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시간 분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 실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실시간 게임 같은 거 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형제의 컴퓨터 운영 자체가 다중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분산 처리와 병렬 처리가 있습니다. 병렬 처리. 얘 두 개는 CPU가 여러 개예요. CPU가 여러 개. CPU가 여러 개.
이제 과거에 했던 이런 방식들은 하나의 CPU를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제 분산 처리나 병렬 처리는 컴퓨터에 CPU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개념인데요. 일로 보죠. 분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병렬 처리.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분산 처리는 컴퓨터로 보면 이게 CPU가 있어요. CPU라고 보고, CPU라고 보고, CPU라고 보고, CPU라고 보자고. 그 다음에 이걸 메모리라고 봅시다. 메모리, 이거 메모리, 이거 메모리, 이거 메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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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CPU와 메모리가 독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얘네들끼리 통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이건 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신회선. 요거를 우리가 분산 처리라고 볼 수 있고 병렬 처리는 CPU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다면 이렇게 메모리가 하나야.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얘하고 구분을 해야겠네요. 분산 처리죠. 분산 처리.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병렬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죠. 근데 분산 처리라는 건 뭐냐면 얘가 CPU하고 메모리가 하나의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하고 메모리 아닙니까? 그래서 컴퓨터잖아, 얘가 CPU가 중심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중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접할 때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다중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건 이 구조를 잘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병렬 처리 시스템은 처리기가 여러 개지 메모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중 처리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중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보세요. CPU하고 메모리, CPU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의 관계는 메모리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얘는 약결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떨까요? CPU가 하나의 메모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강결합 형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급을 하든 이렇게 언급을 하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는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한다?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중요하죠. 메모리는 독립적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메모리는 종속적이다. 종속적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있잖아 메모리가. 여기 CPU에 다 물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 따로 OS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OS가 몇 개다? 독립적으로 들어간다. OS가 각각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OS가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OS 한 개만 필요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언급이 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얘네들을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 메모리는 종속적이다. 이런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다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가 종속적이 되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프로세스가. 그럼 얘네들이 서로 통신을 하려면 뭘 통해서 해야 됩니까? 통신 회선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 병렬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통신하려면 중간에 메모리 하나 확보해서 이렇게 통신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통신은 뭘로 해? 그죠? 보통 이 통신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켓이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렵죠? 소켓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소켓이라는 것을 가지고 통신을 한다면 얘는 뭘까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 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공유 메모리 갖고 통신한다. 공유 메모리 갖고 통신한다. 그래서 얘들은
요렇게 컴퓨터가 다 따로따로 있긴 다중 컴퓨터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CPU가 여러 개고 어떤 하나의 작업을 가서 동시에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대형 시스템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했을 때 이 CPU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보통 대칭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알아야 될 건 대칭적이라는 것은 하나 CPU가 모두 동등한 레벨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대칭적인 시스템이라고 하고 관계된 것에서 비대칭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CPU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도 CPU고 얘도 CPU야.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보면요. 프로그램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처리하고 하나는 입출력입니다. 이걸 처리라고 하지 말고 연산이라고 하죠. 자, 왜 비대칭이란 말을 쓰냐면 잘 봐요. 연산이란 말과 입출력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다 여기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연산 형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입출력, 디스크에 출력을 한다든지 프린트에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입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모든 프로그램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CPU가 딱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이 CPU는 이놈을 담당하게 하고 이 CPU는 이쪽을 담당하게 한다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역할이 잘 담당이 됐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다. 왜? CPU가 만약에 하나가 죽었다면 입출력만 한다는 거죠. 다시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연산은 머리를 쓰는 거고요. 머리라고 보시고 얘는 팔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U가 두 개 있는데 여기가 죽으면 머리가 없으니까 사람 역할 못할 거고 여기가 죽으면 팔다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PU가 두 개 있을 때는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담당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담당하냐면 요거를 주라고 그래. 주. 즉 마스터라고 그러죠. 마스터. 이거는 보조, 종,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보통 슬레이브. 주종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PU 하나, 주놈이, 주 마스터가 입출력과 연산을 동시에 다 처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주 프로세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종 프로세스가 죽어도 이놈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종 프로세스는 연산만 보조한다. 연산만. 다시 한번. 주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다고? CPU가 연산과 입출력. 얘가 없어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근데 종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 연산만 보조한다. 연산만. 그래서 만약에 입출력이 필요하면 얘한테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해서 얘가 죽으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CPU는 이렇게 동등한 레벨이 되었을 때는 대칭적 시스템이라고 하고 CPU가 역할이 담당이 다르고 조금 쓰임새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시스템은 뭐라고 한다? 주종 시스템. CPU의 역할이 다르다. 주 시스템은 바로 연산과 입출력을 다 하고 슬레이브는 연산만 보조하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 컴퓨터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이따가는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